자, 이런 게 뭘까요? 옹이. 옆면. 나무가 보면 옆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죠. 새로운 부분이에요. 이 가지가 뻗어 나간 이 부분을 옹이. 즉, 나무로 따지면 여기가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런 나무 못을 가지고 여기다 쏟아오면 이게 튕겨나와버려요.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콘크리트 못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가격은 이거의 10배가 넘어요. 훨씬 비싸겠죠.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이 결제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제 길이 알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되죠. 어떤 위력이다 봅시다. 자, 먼저 이거 한국부터 얘기하시죠. 해야죠. 제키입니다. 오세요. 카메라면 가만히 있으세요. 오세요. 아, 오라고요? 제키입니다. 제키고 여러분들 세탁기 물 꽂을 때 또 올려요. 빼서 확실히 끼웁니다. 사람 없는 쪽으로 끼우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총알 없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사람 없는 데서 없는 방향으로 넣고 장전. 그리고 안전장치 풀고 내가 이걸 박는다. 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잘못 튀었어요. 내 눈에 맞으면 실명돼요. 그래서 꼭 보안경 켜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냥 위력만 느끼세요. 자, 지금 잠시만요. 네. 받으러 갈게요. 얼마나 가면 돼요? 뭐예요? 오! 뜯어버린 거. 이거? 아, 인정. 아, 해라, 해라, 해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 도시예요. 이거 순대도 좀 못 사요. 왜? 여러분들 팀이다. 100%. 그래서 보안경 끼고 옆에 작업할 때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신실 당부하는 게 뭐예요? 안전입니다. 안전. 이거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루처 깨질까요? 깨져요. 깨져요. 바로 깨집니다. 여기서 저쪽에 5m 있는 유리창 금갑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뺄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걸 알을 다 빼고 한번 쏩니다. 있는 점 보이세요? 없겠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뺍니다. 똑같이 제끼입니다. 잡고 이해하시겠죠?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거 똑같은 원리예요. 안에 알이 있는 점이세요. 알이 없어야 되죠. 이걸로 봐, 이걸로. 다 기계 다르죠. 이걸로 봐. 네. 용도가 다른 겁니다. 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탬플하고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거는 왜 티그제일까요? 얇은 하판을 얹었을 때는 이게 뚫어버리니까 이렇게 티그자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얇은 하판을 고정할 때는 이 티그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F30, 즉 이 길이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좋은 나무로 쫙 멋지게 써요. 못 자국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못 자국이 없는 핀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은 있겠죠. 어디가 좁다는 거. 이걸 피타카, 모타카, 그냥 나는 그냥 티그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자, 하나씩 드겠습니다. 자, 먼저 있는 점 확인하고 여기 티그자. 쏘게요. 나가죠. 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그렇죠. 한번 튕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 확인하고 넣고 이거는 봐봐.
이거는 그냥 쏘면 돼. 맞지? 이거는 안 돼. 왜? 제키고 안 돼. 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여? 네. 이게 안된 것입니다. 어떤 걸 대고 떼야지 되지. 이게 안 돼. 원리가 그거예요. 혓바닥이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배트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력이 지나는지 하고 맞죠? 네. 반경은 필수. 조금만 들으세요. 카메라 앞으로. 그럼 맞죠? 보여요 불? 네. 불 보여요? 네. 이거 깠다가 한번 손에 빠꾸면 어떻게 될까요? 피는 안 나요 많이. 왜? 못 알아들었는데 뼈가 관통되면 죽어요. 아파서. 아프다 티도 못 내요. 왜? 누가 봐도 피 조금 나는데. 그래서 정말 장난치면 다 끝나면 아니죠? 뭐? 확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에어 광고입니다. 생각해봐. 내가 가구를 만들 때 못으로 만드는 게 빨라, 필수로 만드는 게 빨라, 이걸로 만들 것 같아. 이거. 네. 웬만한 가구집에는 전부 다 이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다 본드 바르고 그냥 못 때리면 필수고 더 세요. 계란 카페가. 왜? 같은 재질의 재료를 붙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목걸이 본드. 자, 오늘은 공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스윙 특강을 하게 되면 첫째, 복적으로 봅니다. 교복 입고 와도 돼요. 근데 교복의 제일 큰 단점은 뭐예요? 불편해. 타이죠. 그래서 조끼를 입는 겁니다. 아예 내다 틀고. 제일 좋은 복장은 그냥 이 친구죠. 나와봐. 얼굴 보지 말고. 이게 몸만 찍을게요. 그냥 돌아서 봐. 이런 작업. 제일 편하잖아. 운동화 신고 반팔. 근데 사실 반팔도 안 좋아요. 왜? 나무에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반팔일 때는 어떻게? 토시를 입니다. 토시. 돌아서면 그렇게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작업복은 여러분들 그냥 편한 바지에 운동화에 긴 면팔 이런 거 제일 편합니다. 잠바는 웬만하면 신었어요. 왜? 나댑니다. 이게 옷 다 빠고 특히 이 친구처럼. 잠시만 이 친구 나와봐. 들어오라. 이 친구 제일 그 위험한 점 볼까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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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줄. 예. 줄입니다. 기계에 말리면 얘 뭐 빨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장갑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면장갑은 뭐가 있어요? 실이 있죠. 네. 실은 말려 들어가요 기계. 손가락 금방 잘려요. 항상 이 복장 위험한 거예요. 아예 벗고 넥타이 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옷이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여기에 토시를 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기 가서 여쭤도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알고 써야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기입니다. 계속 이런 걸 수업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숙제가 있습니다. 수행될 겁니다. 울산에 공구상가가 어딘지 아는 사람? 롯데백화점 앞에, 세무서 앞에, 농산물 시장 옆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공구상가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정하지 않을게요. 10개,
사진 찍어서 한글파일 옮겨서 이 공구는 이게 용도입니다. 이 공구는 어떤 용도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거를 정말 조사만 해요. 설마 애들이 이거 다 빙국기 말이죠? 10개. 네. 10개. 네, 근데 막 안 사는데 찍고 간다 보라면 어떡해요? 아, 제가 미리 전화할게요. 오케이. 예. 동양. 동양 공구사 가면 그냥 안병희생인 건축가 부장님한테 허락받고 왔는데요. 그럼 들어서 구경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